어디서든 잘 살아. 자, 영어를 좀 할게요. 영어가 영어야 재미 높아라 보건대. 영어가 시작할 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몰래 들어간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이제 빠져들게 됐어. 그래서 우연히 말고요. 밤새 그 도박 사이트에서 네. 더블로 가. 몰래 엄마 계좌까지 알아내갖고 그걸 연동시켜갖고 막 한 몇백만 원을 날린 거야. 그리고 이제 밤새 그걸 하고 학교에 왔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야, 너 you seem to have some breath. You seem to have 도박을 하다. Play gamble이라고 했죠. 학교에서 또 어떻게 알았어요? Played gambling last night. 자, 이번에는 to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요 도박 요거 한 거 우리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요 to have PP예요. To 다음에 원래 동사원형까지 잘 맞았는데 이거 갑자기 have PP를 썼어. 그냥 to play가 아니라. 얘는 뭐냐면 얘는 지난밤에 한 거잖아.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과거 표현이야. To 부정사는 과거를 이렇게 have PP 형태로 써요. 얘랑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어떤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돌이 있다고 해봅시다. 돌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걔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The stone is moving. Is moving은 아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Seems인데 그 다음에 move라는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얘가 그럴 때는 seem 다음에는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형용사가 와야 돼 다음에. 네. 또는 to be 형용사를 쓸 거야. 네. 근데 동사하면 여기에 뭘 쓸까요? 여기 to 써요. to 그냥 to 뭐. 이건 지금이잖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to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거랑 to 다음에 have pp 쓰는 거랑 어떤 차이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그냥 이거는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 현재예요. 한 번에. 현재. 근데 to have pp를 썼죠. 이거는 분명히 지난밤에 했겠지. 투해급이는 과거야. 초부정사의 과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씨임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임을 다시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거 어떤 뜻이다? 뭐뭐처럼 보인다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이형식 동사다. 뒤에 뭐가 온다 항상? 보호로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근데 to be를 써도 되고 그냥 형용사 써도 돼요. 차이가 좀 있었죠. 객관, 또 되게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 근데 to 다음에 동사도 쓸 수 있어요. seem to move 얘는 현재고 seem to have pp 하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seem이 정리가 된다. 자, 참고로 얘는 또 이런 표현도 나중에 하나 또 쓸 수 있어.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거죠. It seems that 그 다음에 여기가 he 예를 들어서 played games too much last night.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일까 이거? 이거 나무 판자에 목 같은 거 박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유추해봐. 누르면은 이거 착각이 약간 맞는 것 같아. 자, 없어졌네요. 자, 이거는 얘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It seems로 that을 써준 거야.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얘는 그냥 과거 쓰면 되죠. that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뭐 두 개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seem은 요 정도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거의 정복했다고 봐도 돼요. seem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렇게 쓰인다.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관용적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예문으로 그냥 얘는 다 볼게요. 예문을 몇 개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To tell the truth. 얘는 사실 야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말.
솔직히 말하면 나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친구랑 아 솔직히 나 이 영화 마음에 안 들었어. I didn't like the movie. 솔직히 영화 별로더라.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To tell the truth.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She lied to me. To make matters worse. 자 여기 밑줄 to make matters worse의 밑줄 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 봐봐. 앞에 있는 건 해석해야 될까요? 그녀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일을 더 악화시켰다는 거죠. Matter인 거예요. Matter는 우리가 물질 또는 어떤 일 이렇게 해석할 건데 걔를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걸 더 설상가상으로 우리말로 좀 그럴듯하게 풀면 악의적으로는 조금 아니고 설상가상이라는 우리 사자성어 있잖아.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는 솔직히 말하자면 해석 자체를 To tell the truth는 To be honest with you 요거는 많이 우리가 봤죠. To be honest with you 얘도 뒤에 이제 솔직하게 얘는 솔직히 얘도 솔직해요. To be honest with you 똑같은 거예요. To tell the truth랑 다 to 부정사로 시작하죠. 관용적으로 항상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o begin with도 있어. To begin with 얘는 to begin with you should take a word test. 얘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우선 너 단어 시험부터 봐라 이런 거죠. 어, 그래서 계속 봐요. To begin with. 얘도 이제 to 부정사인데 이렇게 항상 약간 수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책에 이제 몇 개 확인할 거예요. 책에. 그 다음에 아직 책으로 넘어가지 말고 몇 개를 더 이제 같이 얘기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아직 다 못 썼나? 이 정도로 이런 게 몇 개 더 있는데 책에서 확인할 거고 이렇게 to 부정사인데 관용적 즉 수거처럼 쓰이는 애들이 있더라. 이게 word 맞죠? 그쵸 word 단어. 그 다음 얘는 이제 to to랑 in of to로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몇 번 해봤을 거야. 그쵸? 이것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는 건데 예문을 하나씩 먼저 써볼게요. Oh yeah It's too soon. soon은 무슨 뜻이죠? soon? 곧인데 너무 이르다 할 때 야 이거 너무 이르다 뒤에 또 to 부정사를 써 to say that we failed.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졌다고 말하기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러 더 도전해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까 이런 얘기예요. It's too soon to say that we failed. 그죠? 근데 문제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that 저를 사용해서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얘랑 똑같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죠. It's so soon that we can't say that we failed. 그쵸?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건 뭐냐면 여기 대슬 선생님이 덜하고 썼네요. 여기 to to는 so that can't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문 하나 더 쓸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 밑에 so that can't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리 없어? 네. 그러면 맨 밑에. 자리가 없나? 네. 알았고 그러면은 이따가 뒷장에다 해볼게요. 자
enough 10은 긍정의 표현입니다. 가로 열고 여긴 부정이라고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she is old enough. She is old enough to know it. 그녀는 그것을 알 만큼 충분히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거야. 다 컸다 이거지. She is old enough to know it. 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she is 똑같아요. So old that she know it. can을 하나 또 써주고 know it. can 또 한 거? So that 그쵸. 얘는 enough to는 so that 긍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주의할 것은 이 old와 enough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to 다음에 형용사 나왔죠. 얘는 형용사 다음에 enough가 나옵니다. 이렇게 old enough to, 그 다음에 too soon to 입에 붙이면 이거는 이미 너희들이 몇 번 봤던 문장들일 거야. 분명히 처음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원 언급해 봤고, 자 얘네를 갖고 이제 우리가 체계가 어떻게 쓸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 볼게요. 책을 한번 펴볼게. 몇 쪽이냐면 20쪽입니다. 20쪽. 자 20쪽이에요 책. 동명사는 좀 길어. 자 단순 부정사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투 부정사 그냥 원래 쓰는 동사원형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 he seems to b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이거 해석 되겠죠? 근데 뭐처럼 보이냐면 사진 찍는데 흥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는 아까 우리가 이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했지. It seems that he is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이해되지? 됩니까? 그 다음에 to 다음에 have to be는 과거란 얘기야. She seems to have been a nurse before. 그녀가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예전에 간호사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해되죠? 네. 얘도 이때 구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It seems that she 일반은 과거를 그냥 써주면 돼. 아까 그냥 played games last night 이렇게 썼듯이 얘도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에 여섯 개 정도 나온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to 부정사를 이용한 투거 같은 거. To begin with, to tell the truth, to make matters worse. 또는 to be frank 또는 to be honest. 똑같은 표현이야. 둘 다 솔직한이라는 뜻이야. 또는 strange to say 이런 표현도 있고 to be sure. sure가 확실한 애니까 뜻이 이게 충분히 매치가 될 겁니다. 되죠? 그 다음, to 용법. So that can't로 바뀐다. Enough to는 so that 그냥 긍정으로 바뀐다. 그쵸? 자, 근데 여기 밑에다가 여기 공간이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직접 바꿔보자. 자, you came too late to enter the theater. 얘를 that 사용해서 한번 바꿔. 바꾼 것만 쓰면 되죠? 바꾼 것만 써도 돼. 아니 같이 다 써야지. 보면서요. 이거. 이거 여기 밑에다가. 아, 네. They were strong enough. 있을 자리가 조그맣게 써야죠. 아니면 오른쪽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지. They were strong enough to beat rocket gun. Beat the rocket team. Rocket이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that을 사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야, 그냥 더 rocket이라고 쓰세요. 칸이 좀 없으니까. 길게죠. 자, 자기가 각자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거랑 비교해보면 되겠지. You came so late. 아니야.
그래? 선생님 테크 안 보여요. 너무 배고파요. 진짜로 맞았을까요? 아직 쓰는 게 시제 중이어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일부러 과거를 썼다. 네? 쿨댄스 왔어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여기는 쿨댄스 왔어요. 자,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됐다면도 과거 써야 돼. 이게 쿠든이야. 캔트가 아니고. 요게 이제 한정. 한정. 과거죠? 됐다음에 과거. 요게 이제 함정. 요거 잘 따져야 돼. 요게 이제 너희들이 주의할 겁니다. 요것만 확실하게 지키면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한 문제들 영점. 과거로 너희들을 이제 유혹한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예제 몇 개 한번 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녀는 아파 보인다. 어떻게 쓰면 되는 거? 선생님 아까 쓴 거 못 봤는데. 그녀는 아파 보인다 어떻게 써야 돼요? 자, 그녀는 아파 보인다. 그녀가 상해진 단어니까 그냥 seems 쓰면 안 되고 seems. 근데 여기 to까지 같이 쓰자 이거는. 얘는 she seems sick.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냥 형용사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너는 너무 어려서 학교에 못 가. 좀 투투죠. 투투. 그는 어려운 문제를 풀 정도로 충분히 똑똑했다. She was smart enough. Enough 투는 붙여서요. 기본적이었어. 다음 장 넘겨갖고 1번 솔직히 말하면 써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어제 아무것도 먹지 못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나는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꿀맛 같겠네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바로 집에 먹어요. 아 바로 수학 가는 중이니? 아니요. 중간에 뭐 들려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네.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학원이 없는데. To tell the truth도 있고. To tell the truth. 또는 to be honest. 나 한 끼 정도 굶는 건 멀쩡한데. I didn't eat anything yesterday. 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 한 번 더 이어서 같이 씁니다. 그 스프는 너무 뜨거워서 빨리 먹을 수가 없었다. 시제 주의할 것. 시제 주의할 것. 시제. 맞나요? 이렇게 쓰면 되죠. The soup was too hot to eat quickly. 패스트. 패스트는 약간 달리기 빠를 때 쓰는 표현이야. 퀵클리가 조금 이제 막 신속하게. 약간 퀵클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 여기서. 패스트는 이제 빨리 달릴 때. 속도가 빠른 게 패스트고요. 퀵클리는 이 행동이 지금 막 빠른 거야. 행동.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어갈게요. 그녀는 어젯밤 속에 어젯밤에 빗 속에서 울었던 것 같다. 중요한 거 여러분 보겠어요. 요거 have VP로 쓰는 거. 대표님 인성하고 써주세요. 뭐라고? 아니에요. To have VP 그냥 to cry 쓰면 안 되고요. 왜냐 어젯밤에 온 거잖아. 바꿔.
과거니까 to have pp로 써야 돼. 여기는 여전히 s 붙여가지고요, 단지로. 자, 밑에가 이게 다 숙제가 될 건데. 네. enough도 하나 해봐야 되겠죠. 아. 괜찮아요. 여기 4번 바로 enough. 4번 바로 enough니? 그래. 4번 한번 해보죠. 이 물은 마시기에 충분히 깨끗하다. 이 물은 this water 해도 되고 더 water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더가 좀 더 짧죠. 하나로. 더 water is clean enough to drink. Drink. 그렇죠. 되게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Enough clean enough. This water 라서. 뭐라고요? This water. This water도 돼. The water. This water. 더 enough clean enough. Enough to drink. Enough clean. 자, 이거는 말로만 한번 해볼까요? 설상가상으로 아까 뭐 있었죠? To make matters worse. 얘는 투투 쓰면 되고 집에서 써보고요. 다음 장에는 이제 조금 더 단어들이 조금 덜 나와 있죠. 몇 개만 써볼게요. 2번 한번 해볼까? 그 차는 너무 작아서 그 거인이 탈 수 없었다. 디스커이 없으면 되겠다. 어, 디스카도 되고 더카도 돼. 소데스를 사용하려 하는 겁니다. 소데스. 투투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소데스로 써라. 그 거인. 거인은 giant라고 하면 돼. The giant. 어떻게 써요, giant? The giant. 이렇게 씁니다. The giant. 없었다니까 과거였네요. 없었다죠. 그렇죠. 시제, 과거인 것도 여기 포인트. 이렇게 쓰면 돼. The car. Was. Was. So small. Too so small. So small. So small that. The giant couldn't ride. The giant couldn't ride. 근데 여기서 ride 말고 couldn't 해야 되지 않아요? Get in, get in. 아, 탈 수. Get in the car잖아. 탈 수 원한 탈 수. 그러면 couldn't.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get in까지만 쓰면 안 돼. Get in the car 또는 get in it 이렇게 완성해 줘야 돼요.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얘가 이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car 투투로 만약에 쓰면 was to 또 단문 문문 small 그렇죠 단문 문문 여기서는 또 giant가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for giant for the giant 그냥 더 빼고 쓸게 to get in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한번 비교해봐. 얘는 우리가 단문이라고 해요. 단문 동사가 하나야. 그리고 지금 to 부정사 앞에 그 의미상의 주어까지 for로 써줬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근데 여기는 get in, the car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는 단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말이 당연히 car야. 근데 얘가 이렇게 대절로 바뀌면 이거 우리가 본문이라고 해요. 둘 다 완전한 문장이야. 그쵸.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이잖아. 이 접속사예요. 그쵸. 그쵸. 이럴 때는 뒤에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get in the car 또는 얘는 이시죠. get in it.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ride는 여러분 아 이게 ride in이라고 아 이거 투투로 이렇게 아 이거 있구나 여기 얘 이렇게 쓰면 돼요 얘도 ride는 get인이도 어울려요 get인이 ride는 여러분 어디 쓰냐면 ride on a bike라든가 ride on a horse ride on a car 그는 ride on a bus. ride는 내가 이렇게 조종한다는 개념이야. 아. 어, 내가 몰아야 돼. 할 수 있잖아. 어, 내가 모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차에 탄다는 get in 또는 get on. 오토버튼. 그때 get on. 그때 우리가 get
어디에 타다 할 때 get in과 get on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비교하는 법 그때 가르쳐주지 않았었나? 지금 get in은 뭐냐면 거기 위에 내가 설 수 있으면 on을 써요. 이때 on을 쓰고 전부 다 설 수 있지 않아? 내가 앉아야 돼. 앉아야 되면 그냥 in이야. 앉아야 돼. 자전거도 구경시키면 설 수 있는. 이건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고 ride on a horse 또는 ride a horse, ride a bike 온 굳이 안 써도 되고 어디에 타다 할 때 get on the bus, get on the subway, get on the train, get on the boat 왜냐면 다 오해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되겠네요. 근데 이는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탈 것들 주로 자동차 다 앉을 수도 있고 자가 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자동차에선 설 수 없죠. 어떻게 서 자동차 버스에 가서지 아무리 큰 차도 설 수는 없어요. 애기는 설 수 있잖아. 아, 애기는 설 수 있지.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get in 보통 the car밖에 없지. Get in the car밖에 없지. Get on the bus, get on the subway, get on the plane, get on the train, get on a boat, get on the ship 이렇게. 깨알같이 알아두구나.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요거 한번 씨임 한번 해보자. 요거 두 개 한번 연달아 써보고 우리 신식은 가자. 78이요? 78번 연달아 써볼게요. 비슷한 뜻인데 이게 시대상의 차이가 있죠? 아니 it을 또 여기서 써야 되네. 두 번째는 it을 써야 되는 거랑 요 앞에는 이제 그냥 주어가 I 됐죠. 8번 주어는 it으로 쓸게. 90도 똑같네. 아니야 이렇게 쓰면 돼요. 자기가 쓰는 비교. 자 일단 1번 I seem to have lost my laptop computer. 잃어버린 거는 지금 이전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처럼 생긴 이 과거 형태의 to 부정사. 근데 얘가 이제 it으로 바뀌면 여전히 현재인데 it은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고 됐다는 시제가 과거로 써도 되고 현재 완료로 써도 되는 거예요. 둘 다 거의 비슷한 뜻이니까요. 이해되죠?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거 appear는 seem이랑 똑같은 거니까 집에서 한번 써보면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5분간 쉬는 시간. 5분. 문자가 핸드폰 올리고 왔어. 영어 못생이 그건 뭔데? 이거? 자, 그 폰 건들지 말고 내가 아, 할 수 더 좋은 게임 가능하겠네. 해봐. 돌아가고 있지? 애니야 이거 단종됐어 이미. 내가 만든 거야. 이거 그냥 그림판 어디? 이거 그냥 내가 그림판이 질문 인식이 되는구나. 아니 이거 내가 그냥 그린 거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너무 방치지 마. 그려봐 똑같이. 신기하다. 연필로 그려봐. 봐 이거 하면은 뭐해? 잠깐만. 이거 또 하네. 기침한 다음에는 손으로 닦지 마라. 이틀밖에 안 남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무증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니 등이 나오는 거구나. 일부러 약식 때
단순하고 양성적으로. 내 생각엔 무증상 이미 나은 사람인데 노출된 거 아니야 그냥? 혹시 무증상 혐의가 없는데? 무증상, 신경성 유지. 신경성은 무슨? 그래서 아까 그리자 한번 되겠네. 어? 빨리 그려. 어디? 있어. 어디? 야, 그 다음에 무슨 그림판 게임이 그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어. 설치가 아니야. 야, 스팀은 왜 있는데 그럼 디스코드하고. 아, 조만간 레딧도 설치하겠네. 레딧이요? 여러분, 우리 레딧 번역해서 쓰는데. 네. 우리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신규생 와요. 신규생. 영어요? 아니야. 그 정도 대강 알아들어. 영어 번역하면 아니야. 잘 되던데? 여학생이고 진심이야. 미스터 여학생 윤서랑 이름 똑같아. 그런 거 다 건너뛴 거야. 대부분 문맥은 알아듣겠던데 너 그런 거 못 알아보는 거야? 정말? 거의 뭐야. 아니 이 미스터 크레 오케 씨를 윤서가 이제 둘이야. 그딴 걸 도대체 왜 입력한 건데? 몰라. 이 인터넷이 있어. 야, 피디분은 소년을 번역한 문제 알아? 몰라. 피디부 is 아 피디분 피디분은 사나이라고 번역한 피리부 is a man 이렇게 나와. 뭐 영어로? 어. 야, 영어에 산국어라고. 그다음에 걔네가 번역 못하는 거는 거기서 잘못 썼던 거 그렇구나. 그치? 아니, 은근 정확해. 너 은근이야. 살을 더 보고 있잖아. 어? 나 그거 살 거야.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그거 나왔어. 이제 사야 돼. 못 낭비야. 스파이더맨 별로 안 좋아. 사랑합니다. 로블록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야. 최첨단 그림판. 아, 그림판은 맞지. 아, 왜 숙제를 경진이 안 했니? 네? 경진이, 김원영, 박준영. 박준영 왜 B야? 하긴 했는데 살짝 덜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동현이는 몇 C야? 아예 안 가져왔니 책? 워크북을 안 했어?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합시다. 그렇지. 마블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 너무 안 보는데. 그게 그렇게 안 보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엔드게임이지. 보장만 있어. 자, 5초 남았는데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없죠? 네, 가요. 시간 다 됐습니다. 화장실 못 가. 아, 선생님. 쟤네 나 CG로 만들거든? 자, 경진아. 쉬는 시간 다 끝나고 석순이도, 원영이도, 판다지도, 원영이도. 오늘의 카툰은 이제 좀 재밌는 게 거의 없더라고. 선생님이 찾고 있는데. 어벤지 미 프로버블리 원. 이제 뭐야? 어벤지 미 프로버블리 복수 엔조 노잼이구만. 노잼이 아니야. 뭐예요? 한거 이거 해석은 해봐야지. 야, 뭔가 안 좋은 일이죠. Nothing bad. 뭔가 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니 근데 갑자기 실제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죠. 내가 잡아봤어. 복수해 줘. 안 할 거야. 근데 안 할 거야. 그건 모델인데. 그 와중 물고기 사실적으로 그렸네. 스폰지 마. 프루트. 아, 이게 제목을 봐야 돼. Low budget cosplay ideas. 아. 저비용으로 이제 코스플레이 하는. 스폰지밥. 스폰지 헤더맨. 스폰지 헛발. 저건 스노우 렉시가 잠만 보. 아. 헛발.
봐봐 이거는 누님 후배가 미제도 아니죠. 그릇이 뭐지? 그릇이 그 그릇트 모델 마우스다. 나무 그 나무 귀신. 네 모델 귀신 맞아요. 그냥 그릇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네요. 오지의 마법사 별로 재미없는데 요즘에 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기분해 어이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말해줘. 너만 도대체 왜 두 개를 발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로 하고 이제 돈 빨아먹으려고. 아니 저 심지어 나오는 포켓몬을 다르게 해놓는다? 아 포켓몬 해야죠. 그림만 봤어. 말도 다르게 해놓잖아. 우리가 그림만 봤어. 블루가 있어요? 뭐 사람들 관련한 블루가 있어요. There are only a handful of defining moments in your life. 블루가 있었구나. Handful은 그냥 손에 한 줌 줄만 하니까 조금 소량이야 소량. 오직 몇몇의 define은 우리가 정의하다. 결정을 짓는 순간들이 있다, 너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몇 안 되는데 Moments that change the course of your future. 너의 미래의 경로를 바꾸는 순간들.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형성하는 순간. 아무튼 되게 심각하잖아, 얘가 지금. 근데 이거 두 개 결정하면 되는 얘기 하는 거야. 얘도 못 엄청 옛날 거야. 일로우 사지. 너가 나 두 개씩 남아. 빨간색한 사람들 합쳐서 이거. 보라색으로 됐지. 뭐 내가 일로우 사지. 그러면 이제 내가 플레이어 왔을 때 카드 이런 스펙을 뭐지? 하나 되나? 얘네 써요. 아니 저거 뭐가 아니에요, 저거? 페이스북. 페이스북. 그래서 제가 던지면 강아지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얘는 딱 보고 알았다 이거잖아. 신기하네요. 조카. 조카. 아이 근데 발음이 동남한 사람. 조카 같은데. 진짜 남자. 아 진짜 촌스럽다. 농담. 농담하는 사람이잖아 조카가. 아이언맨 철 남자. Why do you call you the Joker anyway? Why do they? 야, 왜 사람들이 너를 조커라고 부르냐? 그나저나. Do you want to hear a joke about pizza? 피자 조커 한번 들어볼래? That's me. Never mind, it's too cheesy. 뭐야? 이게 cheesy가 약간 이게 실제로 맛이 느끼한 것도 cheesy고 농담이 좀 막 좀 느끼한 게 또 cheesy라고 하잖아. 이거 완전 썰렁한 거잖아. 네. 한마디로. 표정이 섞어갖고 조커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고 You're alright? 너 괜찮아? 아 이거 원래 물음표 있어야 되지 않니? You're alright 그래 딱하다 이런 거지. 너무 해맑다 조커군. 모두가 웃어서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싼 거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져요. 만화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아니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미 면역력이 생겨갖고. 자 오늘 동명사까지 끝낼 건데 필기노트 2번 두 번째 장. 이건 동명사. 선생님 이거요. 동명사. 그거 선생님 끝날 때가 돼요. 저는 조금 내가 보고 갈게요. 여러분 동명사도 개념은 다들 알고 있죠? 네. 동사에 ing 붙이는 건데 동사에 명사처럼 쓰는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은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겠다고 그랬냐면 동명사도 아까 투부정사도 과거 표현이 있었잖아. 명사를 동명사도 일종의 과거 형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having pp가 되는 거야. having pp 엄청 나네요. 동명사의 과거 형태 having pp가 되는 거야. 엄청나죠. 우와 자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언제 동명사를 주로 쓰는지 먼저 정리 좀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전치사 다음에 동사 쓰려면 동명사 와야 되지. 기본적으로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 자 I'm afraid of 두렵다 이거잖아. 근데 going out 밖에 나가는 게 alone at night 아 밤에 혼자 나가는 게 무서워.
이런 말이죠. 걱정이네요. 자, 여기 전치사 of 나왔고 뒤에 going 써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 포인트. 나 밖에 나간 밤에 밖에 혼자 나가는 게 두렵다. 포인트. 누구나. 나 9시에도 나가고. 등등 이제 이런 표현 되게 많잖아. 비동사에 뭐뭐하고 of 쓰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I'm proud of도 있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밑에 한번 다 써볼게. 그리고 I am aware of. 이거 혹시 무슨 뜻이지 않나? I am aware of. 뭘 알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I am ashamed of.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개만 하면 돼. 수치스럽다, 그쵸? 원래 W-A-R이죠. W-A-R, 그쵸? Aware of. 얘네들 다 뒤에 동명사와 또는 명사와도 되죠, 당연히.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조커가 무서워. 영어. 그냥 조커 쓰면 돼요. 조커. 조케는. 조케. 나는 조커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죠. I'm proud of Joker. 조. 케. 나는 조커를 알고 있어. I'm aware of Joker. 난 조커가 좀 수치스러워. I'm ashamed of Joker. 영어도 써도 돼요. 영어도 되고. 영어. 이게 뭐 밴도 되고 등등 동사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 동명사 또는 명사 다 된다 그 얘기하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동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를 동명사로 쓴다 이거 한참 했었잖아 우리 진짜요? 했어 한참 했어 한참 예를 들어 일단은 이 동사의 이 동사의 리스트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A부터 시작할게. Avoid. 기억날 거야. 뭔지 알지 지금 딱 하는 순간. Admit. Admit. 그 다음에 deny. Delay. Any. 그 다음에 enjoy. Enjoy. Finish. Finish. Imagine. Imagine. Mind. Mind. 그 다음에 이제 resist. 조금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recommend. Recommend. 그 다음에 suggest. 되게 많죠. 이제 조금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이제 많이 한,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얘네 뒤에다 동명사 온다. 이거 예전에 우리 동명사 번법할 때 한번 다 했었는데 기억이 날 거예요. 얘네들도 뒤에 항상 동명사 와야 되지. 진짜요? 항상 와야 돼. 어보이드 가지고 선생님이 어려운 문장 하나 좀 만들어볼게요. 이거 우리 데일리에 선생님이 그대로 낸 문제인데 I am avoid 그들은 they 그들은 이제 뭘 built a wall 벽을 하나 세웠어요. 뭐 하려고? to avoid 하려고 to avoid 했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뭐를 우리가 쓸 거냐면 여기다가 흙을 쓸 거예요. 흙 쏘요 흙. 흙을 피해요? 흙을 근데 흙이 being washed away. 흙이 씻겨 나가는 거. 그렇죠. 흙이 씻겨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Washed away. 자, 요거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할 게 많은데 avoid 다음에 여러분 잘 봐. avoid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썼는데요. 일단 동명사가 일단 얘가 또 수동태야. 네. wash away는 내가 씻어버리다는데 이게 흙이 씻겨내리는 거니까 수동태로 썼죠? 그러니까 빙까지 오는 건데 이 흙은 여기에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그거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아.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앞에다가 목적격 또는 소유격 쓰죠 아까 우리 기억나니? 자이언트가 차에 들어가기가 너무 작다 할 때 too small for giant 썼잖아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for죠, 그렇죠? 근데 동명사는 그냥 얘를 그냥 쓰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쓰면 돼요. For of. For of 아무것도 안 전치사 없이 그냥 쓰면 돼요 한마디로. 왜냐면 목적격도 되니 목적격은 그냥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장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중요한 건 avoid 플러스 동명사인데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또 동명사가 수동태까지 이렇게 겹쳐버리는 이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동명사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정리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having pp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후회한다. I regret. 여러분 regret 뒤에 동명사 투부정사도 쓰지. 둘 다 쓰는 애 중에 하나였죠. 기억나니? 아니요. 일단 후회하다. 동명사 쓰는 걸로 우리 가봅시다. I regret. 갑자기 having이야. having. 아 이거 요즘에 like 이런 거나. having mentioned. mention 여러분 무슨 뜻이죠? mention. 언급하다. I regret having mentioned it. during the speech. 해석하다 될 거예요. 자, 동명사를 썼는데 문제는 요 형태가 어때요? 과거네요. 과거죠.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후회한다 이거. I regret. 동명아. 내가 후회하는데 뭘 후회해? 아, 그때 연설하는 동안 내가 그거를 언급해 버린 거를 후회한다. 이 언급했다는 건 이거보다 전이죠, 시점이. 네. 그래서 얘는 having pp를 이렇게 또 써줄 수 있는 거. 엄청나네요.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하는 거. 그냥 단순히 이제 동명사가 아니라 having pp 동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아 이거 뭐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문제로. 자, 그다음에 그냥 동명사 쓰는 거는 우리가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I resist. telling the truth.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진실 말하는 거를 계속 거부한다. 저항한다. resist는 내가 계속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진실을 계속 얘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그런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동명사죠. 이거랑 비교해 보면 돼. 적어야 돼. 이거 적어야 돼. 이거 데일리에 다 그대로 나올 거야. 요 문제 어떻게 해? 이것도 데일리에 그대로 넣을 거예요. 일단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자, 그다음에 4번. 4. 투부정사도 아까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주 쓰이는 거. 동명사도 관용 표현이 많다. 얘 되게 많아. 동명사의 관용 표현. 동명사 관용 표현. 얘 되게 많아요. 일단 1번. 1. 1번. 아무리도. Cannot help. Cannot help.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에?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 근데 누가 웃겼어. 근데 이게 내가 웃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I couldn't help laughing. 아, I can't. 이거 can't도 돼. I can't help laughing. Laugh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help가 왜 들어가냐. 이게 직역해도 사실 의미가 비슷해요. 나는 웃는 거를 도와줄 수가 없어. 웃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 웃어야 돼. 뭐 할 수밖에 없다. 웃을 수밖에 없다. I can't help but laugh. 그 다음에 far from ing가 있어요. far from ing. far from ing. 뭐뭐과 뭐뭐와 거리가 멀다. 뭐와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AI가 여러분 AI가. AI가 이제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것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새로운 직업을 많이 창출할 거야. 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AI is 일단 비동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형용사야. Far, 먼. Is far from. Killing jobs. Jobs. It will. 우리가 rather가 오히려 뭐죠? Rather. Rather create jobs. Create jobs.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Jobs. 앞뒤가 반대야. 이거. Far from 다음에 항상 ing 쓴다는 거. 요거 우리가 기억하면 돼. Laughing. 되게 많으니까 칸을 조금 여러분 효과적으로 아껴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비동사 쓰고 busy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ng 쓰면 요거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야. 이거 얼마나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느라 바쁘죠? 일하느라 바쁘죠. 야 나 지금 일하느라 바쁘죠. I'm busy teaching. 숙제하느라 바쁘. Doing my homework. 선생님 오늘 수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얘기해. 난 지금 숙제하느라 바쁘니까 수업 듣는 거잖아. 문자 보내지 마. 그러면서 게임하고 있어. 아무튼 이렇게 쓴다 항상. ing 항상 쓴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우리 독해할 때도 나왔던 거야. spend 다음에 요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 그 다음에 ing 쓰죠. 요거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이렇게 독하잖아. 그렇죠? 야, 내가 지금 이 컬렉션 이 포켓몬을 내가 모으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 내가 수년을 썼어. 예를 들어서 I spent 과거로 쓸게. I spent years. 수년을 썼다 이거. I spent years. 모았죠? collecting이야. collecting. collecting. The Pokemon cards. 얘가 정신 명칭이죠. 완전 영어가 아닌가? 이거 영어 아니야? 영어 아니야? 아, 키펜. 아무튼 이건 작아요, 작아. 포켓몬 카드의 약간 짝퉁 버전. 들어가고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스팬 시간 다음 여기 컬렉팅 쓰는 거 컬렉팅 컬렉팅 했어요? 끝난 거예요? 아니야 되게 많아 이거 되게 많아 몇 개 나왔는데요? 뭐 한 10개까지 더 쓸 수도 있어 왜? 되게 많아 안 돼요 다 써야 돼 안 하고 잘라내면 안 돼요 아니야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get used to 그 다음에 이거 to 부정사가 아니라 학원했대요 동명사라는 거 이거 뭐뭐 학원했다 아니야 헷갈리지? 네? 뭐뭐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렇대요 뭐뭐 학원했다는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다가 참고로 그냥 used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요게 뭐뭐 학원했다죠 뭐, 이거 헷갈려서 그래. 헷갈리죠. 많이 헷갈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귀농을 했다고 해봅시다. 귀농을 했고 원래 말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곧 익숙해지겠죠, 근데. 야, 괜찮아. 너는 곧 익숙해질 거야. 그 문장 한번 해볼게요. You will. You will get used to. 그 다음에 living 사는데. Living in country. Living in country. 그냥 거죠. Living in country. 저는 도저히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너무 싫어. 전 이게 너무 힘들어. Get used to 다음에 여기 뭘 썼다? Living 썼다. 야 괜찮아. 적응하게 될 거야. 다 적응하게 되겠어요. 아홉 개 남았어. 자, 그 다음에 6번 Look forward to도 있죠 여러분 Look forward to 다음에도 이거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게 동명사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무엇을? 기대하다 기대할 필요 없어 자, 근데 여기는 다 명사를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You will get used to it.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질 거다. 또는 I am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명사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야. 동명사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뭘 기대해요 여러분? 뮤츠를 잡기를. 테마파에서 뮤츠가 나오기를. I'm looking forward to
뽑는 거죠. 중요한 건 피킹업이에요. 피킹업. 피킹업 평균. 피킹업 something. 평균 안 돼요. 아니 아니 꼬부기 해보자 그냥 꼬부기. 꼬부기가 뭐였더라 영어로? 그냥 털을요 털을. 아 스쿼러 스쿼러 스쿼러. 파랑귀. 스쿼러. 파랑귀요? 그거랑 합성한 것 같아. 터틀이랑 스쿼러 스쿼러 스쿼터. 근데 솔직히 꼬리가 다람쥐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네. 전혀 안 그러네. 다람쥐처럼 생겼네. 꼬부기가 다람쥐랑 한 꼬부기가 합성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꼬부기가 이름을 보니까 그런 그게 약간 이해가 되네. 펄프하고 스쿼라고 합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자, 그 다음 장 뒷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되게 많아서 이게 뒷장이에요. 이게 벌써 뒷장이에요. 총 몇 개인데요? 자, 그 다음 몇 번이야 벌써? 7번. 그럼 총 몇 개? 이거 되게 많아. 10개 넘어. 예? 그러면 총 feel like 다음에 ing.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처럼 느끼다. 그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 뭐뭐 하고 싶다. 뭐뭐가 땡긴다 이런 말이야. 뭐뭐가 땡긴다. 당긴다죠? 당기다. 표준어는? 땡기다. 아, 당기다.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내가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어. 매운 거 먹는 게 땡긴다. 한번 써봅시다. I feel like 땡긴다. 물론 여기에 그냥 명사 써도 돼요. Something spicy 해도 되는데 eating 해보자. Eating, eating something eating. spicy. Something spicy. spicy. 이렇게 ing를 써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8. 비동사 쓰고 worth 쓴 다음에 ing. 이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 이거 했는 거 가치가 있다. 보통 it is worth 이렇게 써요. It is worth worth trying. 좀 쉬운 문장에 이때 trying은 도전하다 이런 뜻이겠죠. 한번 해보다. 뭐라 꼼짝해요. 야, 뭐뭐 해볼 가치가 있어. 진짜요? 야 한번 해봐 이런 말이야. 네. Worth 아까 비동사 다음에 busy 쓰고 ing 쓰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9번. 지금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몇 번까지 있는지. 세보세요. It is no use ing. 뭐뭐 하는 게 소용없다. 7개는 넘어간 것 같아. 예문 뭘로 할까요 여러분? 뭐뭐 하는 게 소용없죠? 불난주의 부채질하기. 불난주의 부채질하기? 아, It is no use trying to put out the fire. 이거 무슨 수단이었나? 불 끌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불 끄다, put out. Trying to. 불 끌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이야. 근데 몇 개인 거예요? 12개. 10개까지는 해야지. 네, 10개. 10개는 채워야죠. 마지막이야. 마지막 10개, 10번. 뭐가 있냐면 대부분 마지막. 우리 되게 많이 쓰는 표현, go ing. go ing. 이거 뭐죠?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가다. 야, 낚시. 피시. 야, 낚시하러 가자. 네.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Together. 이렇게. 와. 자,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실. 뭐가 있고? 더 있어요. 되게 많아. 근데 여기 투부정사가 없네요. 투부정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동명사를 항상 무조건 써야 돼. 얘는. 자, 책에 우리 몇 개 한번 더 확인해. 책으로. 와, 솔직해. 자. 이거 끝나죠? 책에 12개니? 네. 선생님이 여기 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책에 넣는 것도 있지. 네. on ing가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거죠. 뭐 하자마자. 네, 저도. 그 다음에 여기 bc가 bc가 of ing 또는 be tired of ing 이거는 뭐 하는데 질리다. 그리고 there is no ing 뭐 하는 게 불가능 아예 없다. 이 정도.
비동사 다음에 이거 비동사 대신에 get도 돼요. 똑같은 거. 어디에 익숙하다. 이거 헷갈리지. 뭐뭐 하는 거, 뭐뭐 학원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우리 쭉 써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프로프는 여러분 delay랑 똑같은 뜻이지. 키포스폰도 연기시키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keep 다음에도 항상 ing 쓰죠. 계속 뭐뭐하다.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밑에서 써볼까요? keep going. 야, 걔가 자꾸 나를 짜증나게 해. 어우, 짜증나. 어떻게 해야 되죠? he keeps annoying me. 하면 되죠. he keeps annoying me. annoying me. he keeps annoying 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속 짜증나게 한다. 자,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쓴다? 소유격 또는 목적격 쓴다. 그냥 me 써도 되고 말이 된다. 아까 to avoid soil being washed away 이렇게 소유격까지 알아두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having pp 썼을 때랑 그냥 ing 썼을 때랑. 예를 들어 he is proud of being a lawyer. 지금인 거죠, 지금. 변호사인 게 잘 안 들어. 얘도 이게 될 써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he is proud that he is a lawyer. 이거는 이제 having pp 를 썼어요. he is proud of having been 유나의 코치. 김연아의 코치였던 거죠, 과거에.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이거는 또 대절로 바꾸면 he is proud that he was 이렇게 과거로 쓸 수 있다. 아까 it seems that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 시제를 잘 한번 우리가 맞춰서 써볼 거예요. 예. 자, 밑에 같이 한번 연습 삼아 써봅시다. 그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후회한다. 아까 regret 다음에 ing 쓴다고 했던 거랑 비슷하죠. Making enough. They regret. 몇 칸이죠? 한 칸이요. Having 두 칸이에요. 한 칸. 두 칸으로 이걸 쓰라. 동명사인데. Have. having prepared인데 not having이죠. 부정이니까. 네? 못했던 거니까. 동명사 부정도 앞에다가 되죠. not to, 투부정사도 not to 하듯이.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도 이제 동명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 안 한 건데 이게 on ing로 쓸 수 있어요. 진짜요? 어, on ing. 와. 나를 보자마자 on seeing me. On seeing. On seeing. 이거는 말할 때는 잘 안 쓰고 글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거야. 자, be afraid of도 뒤에 동명사 쓰죠. 이거 어떻게 쓸까? 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He is afraid of calling him. 어, 독한인데. 아, calling to. 아. 자, 두 번째 장 과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써봅시다. 1번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들은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갑자기 연기했다. 연기하다 우리 put off. 이번엔 delay도 되고 postpone도 되는데 put off로 한번 써보자. put off. 네. 네. 일단은 주어는 데이겠죠. 네, 그건 알아요. Suddenly. 갑자기 suddenly. 아, suddenly. Put off는 과거도 put off겠죠. 네. Holding. Holding 그죠. Holding. 그 큰 행사. The big event. Event. 이벤트. 2번도 같이 가봅니다. 원숭이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데 익숙하다. Monkeys. Monkeys. 근데 중요한 건 이 used to가 앞에 비동사가 붙거나 헐. 어디 익숙해지다. 어떤 그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면 이제 걔를 쓰는 건데 이건 익숙하다니까 그냥 비동사 쓰면 되죠. Are used to죠. Are.
free. Are used to 그 다음에 동명사 써야 된다. Climbing. Free. Up the tree. 아 위로. 위로가 없는데요. 업이 있잖아. Climbing the tree 해도 up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이거는 없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냥 climbing the tree 해도 돼요. 그럼 아니요.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예. 이거 시제 주의할 것. 부인했다. 방금 전에. They. 부인했다. They. 이건 부인한다로 가봅시다, 여러분. 부인한다. They. Deny예요, 발음. 근데 Deny를 외워도 돼. Deny. 자, 이거 지금 현재로 바꿀 거야. 대신에 캐나다에 갔던 건 과거예요. They deny. 현재 부인하는 거고. 캐나다에 갔던 거. 자, 얘는 이제 이거 소유격이잖아. 얘는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야. 의미상의 주어. They deny her. 그녀가 캐나다에 방문했어요. Visiting. 근데 얘는 과거야. 그러니까 having visited 이렇게. Having visited 캐나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조금 복잡해지죠. They deny her having visited Canada.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4번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당시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쵸? 과거니까 couldn't죠. We couldn't help. 뭐예요 저게? 이렇게 하는 거죠. We couldn't help laughing at the time. At the time. 근데 laughing out 또는 좀 이 어를 좀 부려볼까? What? Laughing out loud 이렇게. 이게 큰 소리로 우리 웃지 않아서 at the time. 어를 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우리 숙제로 해보고 마지막 거 하나 해볼까요? 온종일 TV만 봤다, 션은. Sean kept watching. 과거로 써줄게요. Sean. Kept. Kept죠. Kept watching. 그죠, 이제 동명사 watching. TV all day long. TV all day long. 저 watching TV all day long. All day long. Then. TV가 뭘 줄인 거예요? 사박이죠.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텔레비전. 이거 영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텔레비전. 텔리. TV라고 안 하고 텔리라고 해. 텔리. 빠해주는. 조금. 네. PC는 뭘 줄인 거예요? Personal computer. TV가 뭘? CPU는 뭘 줄인 거예요? Computer power unit. PE는 뭘 주는 거예요? PE. PE. PE가 뭐야? Physical. Physical education 체육. Physical exercise인가? Education 아니야. Physical exercise다. Education이 교육이잖아요. physical exercise. 신체 단련 뭐 이런 거죠. 뒷장에. 조금 더 이제 어요 1번 해봐야죠. 그 욕심 많은 토끼는 상추 먹는데 실증 났다. The greedy rabbit 뭐하는데 실증 난다. Be tired of 또는 be sick of. 과거로 써줄게요. Was tired of eating lettuce. Lunches. 그다음에 집에서 다 해볼 건데. 네. 집에서요. 집에서요. 요거 해봐야죠. 나는 이 도시에서 운전하는 것에 익숙하다. I am used to. 일단 I am used to까지 쓰고 그다음에 잘 한번 풀어봐야죠. 이 도시에서 운전하는 것. Driving this. 일단.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거 동명사 써야 되는 전치사야. I'm used to driving. 부지가 뭐죠? City. In the city 또는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Can used to는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I 이거는 과거로 써야 되잖아. 그러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얘는 상태고 비동사니까 상태고 나는 지금 이 도시에서 운전하는 게 익숙한 상태다고 얘는 도시에서 운전하는데 익숙해졌다. 변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둘 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자, 엎질러진 우유 앞에서 물어봤자 소용없다. 마지막 한 문장 쓰고 오늘 하는 거죠? 가죠. 집에 돌아갑시다. 어디 No use인데 앞에 it is 쓴다는 거 기억합시다. It is no use. 또. 그 다음에 ing, crying. In front of. 그 다음에 in front of는 이제 앞에서 나네요. 근데 앞에서 맞는데 그 여기 좀 엎질러진 우유 앞에서의 in front of 쓰는 건 조금 약간 뭐냐? 뭘 떠올랐어요? In front of는 이거야. 이제 여기 있는 거, 문 앞에 있는 거. Over. 근데 우유는 이게 엎질러져 있고 그거에 이제 대해서니까 over라는 전치사가 딱이 번은 안 붙잖아요. 이거부터 안 써도 돼. 왜요? 더 쓰면 지금 그 엎질러진 물인데 이거는 조금 보편적으로 그냥 약간 속담처럼 그러니까 뭐를 빼도 됩니다. 우유인데요. 자, 데일리 선생님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선생님 이거 빼야 돼요? 안 떼도 됩니다. 여기 뜨는지 확인할게요. 나 망한 거 해도. 선생님 이제 가면 되죠? 어. 끝.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분발해야 되겠어요. 경진이랑. 마이너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잠깐만 꺼야 돼. 미안.